오늘은 모티브 바닥을 이용하여 그래니 스퀘어 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에서 6단까지는 그래니 스퀘어 뜨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공간에 짧은뜨기 하고요. 밑에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다음은 공간에 한길뜨기 두 번을 뜹니다. 이렇게. 다음은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뜹니다. 먼저 무늬뜨기 들어가기 전에 사슬 하나 두고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뜨어주세요.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뜹니다. 다음은 자, 이번에는 줄이기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그 다음 코에 한길뜨기 하나만 떠주세요. 다음은 여기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뜰게요. 자, 이렇게 떴을 때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뜹니다. 자, 이렇게 떴을 때 코가 양쪽으로 두 코씩 늘어나는데요. 안쪽에도 두 코씩 줄어듭니다. 여기에 두 코, 여기에 두 코가 줄어들었고요.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을 떠주세요. 사슬 하나 모서리 공간에 한길뜨기 하나 둘 세 번을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모서리 사슬 하나 둘 셋 다음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 이렇게 되게 초보자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무늬 양쪽으로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무늬를 지나서 공간에 여기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공간에 단수링을 걸어서 여기까지 뜯었죠. 가운데 한길뜨기 뜰 건데요. 한길뜨기 뜨는 한길뜨기는 앞 걸어서 앞으로 두 줄만 걸어서 이렇게 앞 두 줄만 걸어서 한길뜨기를 뜰게요. 자, 이렇게 다음은 다음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 사슬 하나 세 번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또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코에는 자 모서리 사슬 항상 세 번을 또 주세요. 다음 같은 공간에 한길뜨기 세 번 사랑해.
바로 사슬 안 뜨고 그냥 앞으로 한길길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자, 여기 위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줄 걸어서 한길길뜨기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떠주세요. 모서리 사슬 3번.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 한길길뜨기를 앞 걸어서 한길길뜨기를 뜨고 다음 무늬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자, 한 바퀴 돌게요.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2단이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여기 길이 9단까지 뜨고, 다음 9단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슬을 두번 뜨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9단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 기둥 코에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뜰게요. 여기는 공간에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바퀴 돕니다. 공간에 짧은뜨기 3번을 뜰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다가 여기 모서리 공간에는 짧은뜨기 3번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에 짧은뜨기 3번 하나, 둘, 3번 뜨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여기 빼뜨기 코에 마크링 긁고, 자, 다음에는 여기 올라온 데까지 빼뜨기 할게요. 여기까지. 한길길뜨기 있는 데까지 빼뜨기 할게요. 그냥 빼뜨기로 갑니다. 하나 더 빼뜨기 합니다. 자, 여기서 짧은뜨기 코에 한 코에 빼뜨기 하고요. 여기까지 빼뜨기 하고 다음은 끈뜨기 해볼게요. 여기서 자 하나 실 걸어서 매 코에 각 코에 실 걸기를 3번을 해주세요. 요네코 가지고 끈뜨고요. 자, 네줄한 번에 통과할게요. 이렇게 한 번에 통과했죠? 다음 이렇게 한 가닥 뒤로 통과하여 실 걸기를 하나,
둘, 마지막에 옆으로 이렇게 둘씩이 두 줄 걸리게 실 걸어주기 셋. 요렇게. 다음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자, 요렇게. 다음은 요렇게 한 가닥 뒤로 바늘 통과하여 하나씩 실 걸어 주세요. 마지막 코는 요렇게 두 줄 걸어서 실 가져오기.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한 가닥씩 걸어서 옆으로 마지막 코는 이렇게 두 줄 걸어서 실 가져오기. 자, 이렇게 다음은 한 번에 통과.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쭉 떠주세요. 자, 요렇게 40번 정도 뜨고 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끈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고 편물을 돌리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 편물 뒤집어 주세요. 다음은 여기 여기 첫 번째 한길뜨기 코에 자, 루프를 통과할게요. 자, 다음은 여기 다음 코와 여기 한 가닥 뒤로 통과하여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다시 다음 코와 그 뒤에 한 가닥 이렇게 뒤로 통과하여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한번 다음에 두 번 다음 뒤에는 이렇게 두 줄 걸어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 주세요. 자, 요 루프를 여기에 끄집어 가져올게요. 자, 요렇게. 다음 여기서부터 빼뜨기로 들어갑니다. 빼뜨기 요렇게. 이렇게 빼뜨기로 들어갈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자, 이렇게 되게 빼뜨기를 다음 여기에 볼록 올라온 데까지 여기까지 빼뜨기 합니다. 번째 짧은뜨기 코에까지 빼뜨기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끈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걸어주기를 한 코에 하나씩 걸어주기를 세 번을 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세 코를 세 코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루프를 한 번에 통과할게요. 자, 다음은 한 가닥씩 걸어서 이렇게 끈뜨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가닥 뒤로 통과하여
여기에 여기에 루프를 끌어올게요. 자, 여기서부터 빼뜨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빼뜨기 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 한 코 건너, 한 코 건너서 이게 루프를 통과합니다. 자, 통과하고 바로 같은 자리 여기로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자연스레 이렇게 오므라들. 자,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요, 길이가 28cm 정도가 되고요. 요 밑 바닥에서부터는 24. 자, 밑 바닥으로 재보면 바닥은 15. 그래니 스퀘어백 가방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